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화장품주들 지금 북미와 일본 쪽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죠. 오늘도 지금 7% 상승을 하면서 지난 그 9월 달, 10월 달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종목은 조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상승. 그러면서도 시장이 좋을 때 같이 또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보시면 뭐 VT라든지 약간 일본 쪽 그 뭐 IPML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죠.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홀마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이 강군절 이죠.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에 대한 그 매출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 소비 시즌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지금 들어가죠. 지금 롯데하고 신세계가 대규모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온라인 쪽 뭐 G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들 비슷한 걸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약간 소비 관련된 화장품주들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EM, ODM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감안한다라면 전 VT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눌림목의 분할 매수 접근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VT와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네. 국내외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네. 보도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주말 이후에 날씨가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니까 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역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북부 베이징, 중부 허난성, 남부 광시, 장족 자치구, 그러니까 중부, 남부, 북부 가리끄러지 전역으로 이제 그 마이코 플라즈마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병원에 계속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 환자들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수도 소아과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일평균 외래 환자가 2천 명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유아병원 같은 경우도 하루에 문진 환자가 이 1,800명 정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를 좀 겪었기 때문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 심각하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기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폐렴, 독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위험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런 부분을 겪게 되면서 상태 조금 위험한 수위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환자 수도 급증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병원 방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통계도 내보게 되면 60%가 기침이나 이제 폐렴 같은 호흡기 계통 질병으로 방문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뭐 특히나 뭐 감기 같은 경우는 뭐 겨울철 계절병임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어떤 독성이 상당히 해려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볍게 지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코로나도 그렇고 과거에 뭐 신종플루도 그렇고 위험한 사람들한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봐지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 독감과 같은 그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가 좀 많이 좀 최근에 와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통계를 좀 보게 되면은 10월 마지막 주가 2023년도 43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명당 환자 배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월 42주차에서 4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73%나 급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10주 연속 이제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10월 마지막 주인 43주차에 환자가 상당히 폭증했던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폐렴 관련 질환인지 뭐 독감 관련 질환인지 그리고 과거에서 뭐 일부 코로나 관련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국제약품, 일동제약, 뭐 대용제약 같은 종목들인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마이신정 그리고 이런 그 호흡기 폐렴 치료제 관련된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약품, 일동제약, 대용제약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메가 ICS 같은 중증 환자나한 분들도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메가 ICS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쿨링 시트. 발열 패치인데 요것도 신신제약에서 이제 어린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서 일부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계절성 어떤 테마 이런 부분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도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약주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국제약품, 일동제약, 대용제약 등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서진 시스템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는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 한 1년 동안의 흐름을 본다라면 ESS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ESS 관련돼서 상당히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1년 동안 계약금 수주한 계약금만 하더라도 3,5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ES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안정된 매출 계속해서 신규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 이게 반영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알루미늄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진 시스템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나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저는 뭐 17,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 6월, 7월 고점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그 오늘 에코프로빔을 이제 공개하실 준비를 했는데 그 방송서도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폭 좀 훼손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원래 이제 그 밴드가 36,200원에서 44,000원인데 그 최하단이 36,200원에 확정이 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포함한 2000G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공모주 청약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증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동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한 매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80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가 2차전지고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서게 되면 2차전지가 한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뭐 셔커버링 이슈는 어차피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그 단기성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단기적인 이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하시면 그리고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 물론 공모가 밴드 하단에 형성이 됐고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파악을 다 했었고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의 사랑은 아직까지 지극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 흥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오늘도 뭐 4%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과 이익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에코 프로브레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34만 원 부근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4만 원이고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차피 27만 원에서 28만 5천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만 4천 원이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밴드 최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려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관시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상승 추세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3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